시력 검사를 할 때 시력표를 보면 이렇게 2.0이 만점이잖아요. 그런데 안경은 2.0이 아니라 1.0 시력에 맞춰해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소탐 대실. 2.0이 가장 좋은 시력인데 왜 안경으로는 1.0 시력까지만 맞춰주는 걸까? 혹시 2.0 안경을 아무도 부탁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저희는 안경점을 찾아가 2.0 안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해봤는데요. 제가 2.0 안경을 아무도 만들어본 적도 없고 2.0으로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만 안 되는 게 아닐까? 다른 안경점에도 물어봤지만 어느 안경원이나 안과에서도 1.0을 본다면 그 이상으로는 교정을 하지 않아요. 교정 시력이 1.0이 나온다면 더 이상 도수를 높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대체 왜 2.0 안경은 안 맞춰주는 걸까요? 시력표에는 뭐 1.0 이상, 1.5, 2.0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저희가 안경을 맞춰드릴 때는 1.0으로 맞추긴 해요. 망막에 이제 정확하게 상이 맺히는 상태를 정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으로 맞추면 이제 망막에 정확하게 상이 맺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으로 맞춰드리고 있고요. 보통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근시가 있으시거나 원시가 있으시거나 난시가 있으실 때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데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망막을 기준으로 이제 앞쪽에 상이 맺히거든요. 오목 렌즈를 사용해서 초점을 조금 더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하고 있고요. 이제 원시가 있으신 분들은 망막을 기준으로 뒤쪽에 이제 상이 맺혀서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상을 조금 더 망막 쪽으로 당겨서 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약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0.8에서 1.0까지는 대부분 시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근시, 원시, 난시를 가지고 있고 그것만 교정하면 0.8에서 1.0 정도의 시력을 가질 수 있다. 기존에 쓰던 안경을 쓰고 시력 검사를 해보았더니 실제로 1.0의 시력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눈은 1.0이 맞고요. 그런데 이왕 비싼 돈 주고 안경 맞추는 김에 1.0보다 2.0 시력으로 보면 더 좋잖아요. 2.0 안경을 만드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혹시 만들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저희는 안경사에게 2.0 안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봤습니다. 그럼 아예 불가능한 일인지. 그러면 제가 지금 쓰신 안경보다 도수를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2.0 10표거든요.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좀 더 올려주세요. 저희는 2.0이 보일 때까지 도수를 높였고 제작을 부탁드렸는데요. 10여 분을 기다린 후 저희는 2.0 안경을 실물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착용을 해봤는데요. 좀 어지럽지 않으실까요? 안경알 새로 맞추고 나면 조금 어지럽잖아요.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을까? 밖으로 나가 멀리 보이는 간판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교정 시력 1.0의 기존 안경을 쓰고 편의점 간판 밑에 글씨를 읽어보았는데요. 배경은 빨간색이고 글은 하얀색이라는 것만 알아볼 뿐 정확한 글씨를 알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다음은 2.0 안경을 쓰고 보았습니다. 뚜렷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1.0 안경보다는 윤곽이 좀 더 잘 드러나서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글씨를 인지해낼 수 있는 정도였죠. 1.0 안경과 2.0 안경의 차이를 구현해내자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건 얼마나 잘 읽힐까? 먼저 1.0 안경을 쓰면 이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읽을 수 있었는데요. 2.0 안경으로 바꿔서 보았더니 1.0 안경을 쓰고 보이던 거리에서는 휴대폰 속 작은 글씨를 읽는 게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멀어질수록 보기 편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저희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한때는 나도 2.0이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왜 지금은 2.0으로 안경을 맞추어도 멀리는 잘 보지만 가까운 것은 보기 힘들게 된 걸까? 저희는 안과 의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2.0 안경을 썼더니 가까이 보는 게 힘들어져요. 왜 그런 걸까요? 약간 근시가 우리가 망막이나 신경보다 초점이 좀 앞에 맺히는 게 근시인데 우리가 근시 상태를 정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수에 맞는 오목렌즈를 써야 되는데 이 오목렌즈 도수가 적당히 교정이 돼야만 망막에 중심에 정확히 맺히는 정시 상태가 되는데 과하게 맞추면 오히려 초점이 더 뒤로 갑니다. 초점이 뒤에 되는 원시 상태가 되어버리면 가까운 걸 잘 보려면 우리가 조절이라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거리와 중간거리, 원거리를 카메라처럼 자동적으로 편안하게 초점을 바꿀 때는 우리가 수정체가 있고 수정체가 근육에 끈으로 360도 연결돼서 밀고 잡아당기면서 수정체의 두께가 변하게 되는데 먼거 볼 때는
렌즈를 얇게 만들어서 굴절력을 적게 만들게 되고, 가까운 볼 때는 렌즈를 두껍게 만들어서 그때그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초점이 과교중에서 2.0을 보기 위해서 원시로 만들어 놔버리면 오히려 근거리 보기 위해서 이 근육이 조금 더 강하게 짜내야 되거든요. 근육이 과하게 되면 통증도 느끼게 되고 어지럽게 되겠죠.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뭔 걸 너무 잘 본다. 시력판에 2.0을 맞췄다. 너무 나이스하죠. 그럼 그 친구는 가까운 걸 안 보이냐? 잘 보이죠. 왜? 조절력이 엄청나니까. 조절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까운 거 해도 근육이 확 이렇게 만들어서 두께를 이만큼 두껍게 만들어서 포커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이가 올해 환갑이세요. 먼 거리가 2.0까지 본다. 그런 분들은 100% 아니 1000% 1000% 돋보기가 있을 거예요. 근거리 시력은 그만큼 떨어졌다. 조절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밖에 두꺼지 못다면 딱 초점이 이렇게 해도 안 맺혀요. 그래서 뒤에 맺혀 초점을 앞으로 당기는 게 볼록 렌즈죠. 그래서 돋보기 어딘가 위에 돋보기를 찾아가지고 잠깐만 하면 돋보기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근거리를 보시는 거. 그러니까 멀리 볼수록 가까운 것을 볼 때 더 많은 근육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2.0으로 교정한다 해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멀리 잘 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가까이 보는 게 힘들어진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력표에는 2.0이라고 떡하니 명시되어 있잖아요. 1.0이 그렇게 좋은 시력이라면 왜 우리는 이때까지 2.0 시력까지 쟀던 걸까요? 과교정을 막기 위해서 시력 검사할 때 2.0까지 있긴 하지만 또 2.0을 봐서는 또 안 되기도 하거든요. 이 2.0을 보면 과교정이 됐구나. 근데 딱 보면 1.0이랑 1.2, 1.2, 2.0 차이랑 숫자 크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아까 0.1이랑 0.4 차이는 엄청 크게 나요. 즉 이게 시력표가 로그마 함수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로그 시력표는 x값이 크면 클수록 y값 차이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0.1과 0.4는 x값이 0.3이지만 굉장히 많은 값을 차이가 나타내고 1.0과 2.0은 x값이 1.0 차이지만 y값 차이가 얼마 안 돼요. 뭐 쉽게 표현하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재산이 100억이에요. 그래서 그 100억 있는 사람이 101억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게 1.0인 시력이 2.0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랑 거의 비슷한 의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00억, 101억 누가 봐도 대단한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0.1과 1.0의 차이는 매우 크지만 1.0과 2.0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말씀이었는데요. 1.0도 2.0만큼 충분히 잘 보는 시력 부자라고 하니까요. 저도 이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행복한 1.0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